자, 이어서 갑니다. 뭐 소개나 할까? 어떤 게임이냐면 샌드박스용 ARPG 게임으로 높은 자유도와 중세 전투 가능한 다양하고 방대한 모든 유저 한글화까지 있는 여러모로 좋은 게임입니다. 유저 한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한글화보다 좋죠. 스팀 한글화 극혐이기 때문에. 아, 좋고요. 아, 소금이나 팔자 헛소리 하지 말고. 아, 아직 젠도 안 됐네. 향신료 있냐? 향신료 멀리 팔고 오면은 좀돈좀될것 같은데? 응, 안 돼. 답 없네. 파이어즈베인 가서 보충이나 해볼까? 그래, 가자. 병산 역시 파이어즈베인이지, 장산 여기서 하더라도. 개꿀이잖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또나 죽을 뻔했잖아. 소름 돋네, 진짜. 야, 아, 진짜. 어제 왜 이렇게 많냐? 개꿀루트가 진짜 희망이야. 파이어즈베인 드셔랑 전쟁 났어? 큰일 났네. 진심으로 큰일 났네. 장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전쟁 나면 어떡해? 아, 세일 좀 하세요. 양심머리 솜지셨네요. 조금 내가 사줬다고 지금 또 저러는 거야? 야, 금방 올라간다, 이제. 그렇지. 5,600원 그냥 가져가잖아? 대추 좀 사갈까? 오, 대추 싸다, 오늘. 야, 걔 헤븐 루트야. 미쳤어. 너무 좋아. 아, 왜더 싸니? 팔지도 않으면서 여기는. 사기꾼들이야. 망했다. 18병이라 솔직히 쉽게 봤는데 아니네. 60레벨이라고? 영몸과가 그나마 딜은 들어가는데 세니까 그냥. 아, 이렇게 많으면 좀 세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냥 다 팔아. 몰라. 560원이면 이득이야. 오, 예. 아쉽구만. 여기서 뼈를 묻어야겠는데, 진짜 진심으로? 너무 좋은데? 오우, 야, 병사도 이제 병줄 조금씩 올라갔어. 저번에 2시간에 한 거랑은 퀄이 달라. 강해, 지금. 아, 그냥 팔어, 그냥. 저런 거 신경 쓰면 죽는 거야. 살레온과 바쿠스와 파이어즈베인. 파이어즈베인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막 전쟁하면은? 양심이 없네요, 좀. 야, 나뭐 사냥할 데 없나? 바쿠스도 나 싫어해? 아, 왜? 왜 이해가 안 되네? 야, 차라리 싸게 좀 쟤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를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이해하니까 싸게 좀 봐주면 안 되니? 드샤르지, 그치? 화난 농부들? 아, 불안한데 이거. 말 걸었다가, 아, 그 오잖아, 봐봐. 괜히 나 죽을 것 같아. 알장되다가. 버리고 가기도 힘든데, 이 정도 양이면은. 아, 그냥 도망가자. 아. 화해 좀 하고 싶은데, 절대 안 받아주죠, 사가. 저런 놈들 꼭 있어요. 난 잘못한 것도 없거든. 어쩔 수 없이 지금 장사해야 되니까, 사과하러 가는 건데 절대 안 받아주잖아? 못 쳐먹어가지고 말이야. 저런 놈들이. 쟤네 보러 간 덕분에 그래도 돈은 번다. 아, 못 팔았니? 이거 팔면 안 돼요.
내가 소금 싸게 팔 테니까 화해하자. 소금 세일해 줄게. 250원에 팔아줄게, 특별히. 그래, 싫어? 무려 250원이야. 어디서 가서 못 구해, 250원에. 아니, 그렇게 팔아주는 거지. 구하려면 저기 사막까지 가야 된다고. 사막에서 더위 안 타는 거는 나밖에 없어. 게임이니까. 진짜 이거 어떡하냐? 아, 깜짝 놀랐잖아. 나 잡힌 줄 알았잖아. 아, 진짜 뭐 없어? 바쁜 애들? 어떻게 내가 뭘 도와줘야지 날 도와줄 거냐? 농부들 처먹고 있을 때 도와줘야 돼. 나 공포의 군단 있다, 저기. 도망 다닐 때 살짝 말 걸자. 아, 예. 쟤네 요즘 궁서체냐, 무섭게. 아, 모험기사단이야? 야, 모험기사단. 야, 이걸 다이다이 한다고? 빨리 팔고 오자. 솔직히, 붙으면 꿀좀빨것 같은데? 나 5,000원밖에 없냐, 왜? 와, 이거, 이걸 진다고? 아, 불멸자가 별로 없구나? 말만 불멸자구나. 야, 뭐야, 저, 왜 저래? 신갈한테 결국 지겠구만. 아, 이거 좀 아니죠. 너 비싸다. 장살 수 있을 정도로만 깎아줘. 80명이네. 벌써 잡고 왔구나. 빨라. 도망갔나 중간에? 에이, 설마. 자존심이 있지. 뭐 있냐? 아, 얘네들 이거 안 되겠네. 팔고 와야겠네. 아니, 사고, 몇번더 사고, 간좀 보다가 어차피 할거 아니야? 그럼 저기 야빅스 홀룸 가서 팔고 와야겠다. 아, 잘안 사, 얘네. 양모, 양모 개꿀. 양모 꿀이지, 솔직히 말해서. 아직 그만 약물은 처분하죠? 믿습니다. 소금 아직 쟁쟁한데. 양모. 그렇지. 다 사가. 딴데팔데 없어. 지 나라에서 나는 건데. 호구들이야. 여기 상인들이 제일 개꿀이야.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금 10배로 내야 돼. 세금 내긴 하냐? 장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세 받겠지, 뭐. 우리 화해하자! 야, 화해하자! 장사, 나 장사해야 돼, 화해하자. 아, 미친놈들이네? 아네, 개. 양아치놈아. 야빅스 홀룸 가는 거 아니지? 내가 먼저 가야 돼, 그러면. 쭈욱! 나는 야채 주시고요. 그렇지, 다 팔아. 얼마 있어? 6,500원? 금방 모은다. 꿀루트 가니까 금방 모은다. 저런 좋은 루트가 있었단 말이야. 다른 데도 있는 거 아니야? 저런데? 아니겠지? 솔직히 저기만큼 나오겠어? 소금 저렇게 잰대는데? 버리고 갑니다. 자연스럽게 버리고요. 버리려고 냅둔 병사들이기 때문에 버리고 가요. 장교 한명 남았네? 야. 열심히 일했어, 여태까지. 저 정도면 내가 인정한다. 열심히 일했어, 쟤네. 너희도 가라. 물량으로 보충해서 방벽을 세운다. 최소한 기본 병산이 있으니까, 지금. 14명에서 덤비겠다고? 그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닐까? 나도 있는데. 오, 잠깐, 양심 없는 건 아니구나. 대기,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막았어, 내가 막았어, 내가 막았어. 잠깐만, 나 방패 없어요.
방패 없어요. 아. 솔직히 잡을만 하거든. 찔러. 그렇지. 야, 이렇게 진영 짰는데 잡을만 하지, 솔직히. 말 타는 누구냐? 아돈자구나. 돈자야. 그렇지. 야, 아돈자. 뭐야? 밥값 하는 거야? 1200원 값 하는 거야? 솔직히 아돈자 하는 거 없거든. 지금 부대에서 안세는 야 속도라도 올려주지? 회복도 해주고. 아돈자 하는 거 없는데. 어우, 저렴한 기병으로 살겠다 이건가? 처음 말해 이 말이지. 별 쓸모 없구만. 잘 맞는구만 지들끼리. 야, 16도 끼면은 딜 바뀌거든요, 인간에선. 타임 3에다가 양손 도끼인데. 시청자 손 바닥이고. 겸이네 진짜. 왜 이렇게 시청자 수 안 나오냐 요즘. 소금 비싸게 팔 거야 자꾸? 안 사 그러면 나. 아, 참 저거 못돼 먹은 놈들이네. 안 사면 가격 내릴 거면서 말이야. 야, 털지 마 제발. 어. 아,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냥 털어라. 야, 그냥 털어 먹어라.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거 만 원씩 내라 그래? 화평 맺자고. 난 아무짓도 안 했는데. 말이 돼 그게? 파다네. 어차피 후원 받는 방송도 아닌데 그냥 카카오나 할까? 카카오도 후원 있나? 후원 필요 없는 건데 없나? 어차피 싸다.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아, 네 명이나 가져가 뭔 놈에. 아, 꺼지세요.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40이나 빼가네 저거를. 아, 이거 조금. 수렵군 기병 올리면은 바깥 팔라나? 기병 올리고 보병 베이스로 보내면 되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레벨을 좀 올려야 되나? 기병 레벨이 I21까지 올라가잖아. 아, 모르겠다. 아, 더럽게 싸네. 그렇지, 요거지. 아쉽구만. 거의 두 배 남는 거 아니야? 150원에 사면은. 여기 살아야 돼? 뼈를 묻어야 돼? 너무 개꿀이야. 솔직히 이틀에 한 500원 버는 거면은 개이득이지. 아, 깜짝이야. 소금 살 뻔했네. 하, 샤나 사자. 알타르. 기병 이렇게 잘 나온다고? 야, 기병 센데? 드샤르? 드샤르 기병 올라가면 나 장사.
미쳤네 조금. 야 이거 공방인데 바로? 금액 좀 봐라. 처분하고 오자. 29만 쭉. 그냥 팔어. 발론브레이 말고. 야 얘는 피터지게 싸우네. 됐어 도시만 안 먹으면 돼. 장사할 수 있게만 해줘. 누가 이기던 상관없으니까 장사만 시켜줘. 아 그렇게 나오면 안되죠. 향신료 지금부터인데. 싸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파는거냐. 발론브레이까지 가야돼? 아 발론브레이 별로 득볼거 없는데 나 지금. 진짜 쿠알리스 팔아서 해야돼서 난. 소금 300원이야? 사가 그럼. 야 향료 그치. 음식이 없다. 9,000원. 이번 거 처분하면 되겠는데 신갈 가자 일단. 아 신갈 포위됐네. 야 전쟁 났는데 비싸게 좀 사가. 전시 상황인데 대추. 아 대추가 비싸지겠구나 음식이라서. 야 뭐냐 이게 다 뚜까 처먹고 있냐 얘네. 아 개꿀. 어 아시코만에서 장사 팔러 가면서 사면 되겠다. 아 200원이야? 못 사잖아 그러면. 되긴 하자. 전쟁이 끝나기를. 아씨 애매하네. 3개 정도는 단가 나오지? 3개 팔면은 살 수 있겠지. 아 바쿠스가 저거 먹으면 싱갈 먹으면 나 큰일나는데. 공방 못 세우는데. 나왔다 딱딱 나왔다. 야 아 근데 나 무역할 돈이 없다. 뭐 공방 괜찮게 나오겠지. 지 칼리파 비만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고. 칼리파 비만 어딨어? 비만 어딨어? 비만이 어딨어? 켈레단성 근처에 있다고? 아 나 뭐 편지 주라 그러면 나 망하는데 제국에. 가서 죽는데 나 그럼. 레일 할 수 있는 데부터 하자. 별거 없고. 500원? 응. 야 아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개구나 2,000원이구나. 2,000원 안돼. 어. 무역할 돈이 없어. 돈 좀 줘. 꺼줘. 두 배로 갚을게. 습격자다. 이리 와. 망했다 야. 야 그걸 노린다고? 야 그만해. 아 쌍기파도. 아 바쿠스가 온전지랑 전쟁하는 거구나. 그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잡을 거 없는데 이제? 반스킬 잡아야 되나? 잡을 수 있긴 한가? 아 병사 업글도 못 시키지 이 정도 금액이면. 어? 업글 되네 다? 야, 20명이나 돼? 세다. 나도 합류할까? 야 나 용병 필요 없음? 나 잘 싸움. 어 좋아! 1700원 개꿀이야. 용병금, 어, 용병비 얼마나 줌? 야, 1,000원 줘? 싫어요? 너무 달달하잖아. 아, 도움, 아, 도움 필요 없음? 야, 내가 이거 물으면은 같이 싸우는 거냐? 그렇지!
돌격. 아니지, 내거 아니지? 아, 깜짝 놀랐네. 필요 없는 것만 나왔네요. 아, 서로 좋아하네. 짜증나게. 좀 싫어하는 편이 난 좋은데. 둘이 붙어 먹으면 짜증나는데. 이지코만. 야, 양모 너무 잘 사간다, 야, 근데. 저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양모를 사가는 저 능력만큼은 쌍따봉이야. 아, 소금 좀 팔게 해주세요, 소금. 소금 사실. 제국 소금 사실. 아, 소금 안 파는데, 얘네. 못 파는데, 지금. 아. 그래도 이제 공방하면 2,000원이잖아. 주간 수익. 그러면 금방 올라가겠지. 한 달이면은 공방 하나 세우겠지. 나 무역도 하는데. 한 달은 좀 오반가? 빨리빨리 키우자. 소금 여기 비싸게 사가냐? 기억이 안 나네. 아, 나 용병이지, 맞다. 아, 왔다. 아,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그럼 무역할 수 있는 데가 바뀐 거네, 지금? 아, 바쿠스가 무관심해? 무역하러 가자. 어차피 내가 용병 계약 풀리기 전까지는 무관심할 거 아니야. 바쿠스 가자, 빨리. 바쿠스야! 내가 알기로 제국도 꽤 무역 될것 같거든요? 예전에 무역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솔솔. 어, 야, 무역. 야, 대박. 와, 쌍따봉. 야, 올리브 싸네. 올리브가 아니야. 분명히 비싼 게 있을 거야. 근데 그거 좀 무섭다. 여기 센 애들이 많아서. 돌아갑니다. 봐봐, 미친놈들 많아, 여기. 돌아가야 돼. 나 뭐, 올리브 샀지? 올리브 빨리 팔아야지, 상하기 전에. 별로 이득은 아니네. 나 먹을 거좀 주라. 아, 왜 이렇게 다 비싸냐? 있는 놈들이 더 하다더니. 소금, 향신료도 팔수 있나? 개꿀. 어, 개꿀. 아, 조금 더는 오버한 것 같은데. 하나만 사자. 200원 남으니까. 장사해. 맛집 비싸게 사가네. 비싸게 사가네? 진짜? 팔아야겠네. 향신료 사시나요, 토바씨? 비싸게 사네. 아, 뭐야. 갑자기 왜 이래, 토바. 야, 쟤 36,000원 있어, 왜? 왜 저렇게 돈 많냐? 아, 애매하다. 야, 갑자기 왜 그래? 왜 전쟁 나서 그래? 장사 안 되는데? 제국! 에투스 가자. 야, 얘 제국에서 팔아야겠다, 이거. 야, 역시 있는 놈들은 달라. 때깔이 곱잖아, 아주. 양모나 팔아야겠다. 시간 남는데. 3,700원. 야, 금방 올리겠는데? 신갈 아직 남아있지? 저 갈리프 비만 저거 좀 처분해야겠어. 5,000원 벌써? 순식간에? 아, 얼마 안 남았네. 갈리프 어딨어, 갈리프? 갈리프 어딨어? 카베라스 마을. 뭔 마을에 있다고? 대체 어디 있니 얘? 카베라이드 마을. 여기? 저기까지 갔어? 아, 절로 가면 안 돼. 위험해. 나는 안전한 데서 살 거야. 아, 저 신갈종 내가 언젠가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100% 죽인다, 진짜. 가만 안 둔다. 아, 뭐 없어? 이제 나 습격할 사람? 신갈종 말고.
아, 슬슬 이제 세졌거든요, 저. 눈에 뵈는 거 없거든요, 지금. 아, 약물 왜 이렇게 비싸? 약물이랑 소금이랑 가격이 똑같아. 미친놈들이야. 그렇지. 특별히 도와주겠네. 나도 이를 갈고 있었거든, 시신갈족한테. 잘 됐구만. 같이 가자고. 조합 괜찮아? 저 이제 기병 많거든요? 가자. 한번 물어 뜯자야. 이제 슬슬 이 사막의 실세가 누군지 알려줘야겠어, 신갈족한테. 어, 진짜 좀 심했다, 쟤네. 돌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위치가 안 잡혔네. 일로와! 쟤 나만 노리잖아! 둘로 찢어! 상대하지 마! 어, 지금 상대하면 되겠다, 야. 가자! 좀 세긴 심하게 세구나. 4-3인데, 이 정도면은. 좀 심하게 세긴 하다, 야. 최소한 비벼봐. 왜 이렇게 든든하냐? 저렇게 쳐봤는데 산다고? 그치, 좀 죽여봐, 그래. 그래, 잡기 시작하네. 후스카도 있는데, 우리는. 파벤데. 설마 파이어즈베인 도와줬다고 뭐 용병금에서 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싱갈족은 솔직히 파이어즈베인보다 더큰 원한이 있는데 이 드샤르의 국민들을 얼마나 압박했어. 영주들도 잡았을 거 아냐. 영주들 기고만장할 때막 자기들 잡고 그래서 화났을 거야. 아이 뭐, 아, 야 이거 뭐야? 야야야 잠깐만 이거 좀 아니지. 아 밀려버렸네. 7명 죽었어? 아 48명 죽이고? 개꿀 많이 줄었다 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적대 국가도 사라지고 이득인데? 나 소금팜 밥에 뿌려 먹으면 개꿀이지. 왜 자꾸 나 바탕화면 눌러서 야 소금 평생 팔것 같은데? 너무 이득인 위험하구만? 솔직히 먹을 거 없다. 야 소금 사가. 소금 이렇게 많았어 나? 아, 소금을 위로 땡길까? 다 내리고. 진말을 내려. 아, 진말 좀확 많이 살까? 5,000원이나 있는데, 이제. 돈도. 팔아봐, 일단. 빵이 왜 이렇게 비싸? 검은색 빵인데. 박수는 적 아니고 아저 뒤쪽 가서 좀 쉬어야겠다 한번. 아 신갈족 많이 줄었네. 소금 해서 야 진말 진말의 시대다. 진말이 음식 먹나? 열심히 모으자. 시간만 지나면 21까지 올라가니까. 야, 뭐야. 훅 들어오네? 도끼병들 올리고. 야, 아돈자 올라갔어? 아돈자 뭘로 올리지? 올릴 거 진짜 없는데? 상수를 올려야 되나? 아니야, 전투력 올려야겠지?
너무 쓸모없는데? 양손 지금 쓰고 있잖아요. 양손 올려 그럼. 한 손 뭐 나중에 쓰던가? 종 장비 나오면 쓰게 해주고. 이 펜도르에서 동료들은 워낙 진짜 넘사벽 동료가 많아서 사실상 이제 일반 동료는 의중간 애들 올릴 필요가 없죠. 얘 좀 물 생각 없니 얘들아? 37인데? 없니? 아 소금 한번 하고 보고 왔어야 되는데 돈도 있었는데. 두 개 팔자. 여기서 처분하자. 어우 얘는 진짜 잘 무네. 살짝 한번 지나가 볼까 하면 다 물어버리네. 그냥 보자마자. 와 위험하다. 제국 가야겠다. 제국. 에토스 에토스 에토스. 어딨니? 여기서 처분하고. 어 다 처분해. 처분해! 3,800원. 6,100원. 40의 세파타 6명 마담 마을 두 한 명 안난켈 3명 아 50명 괜찮지. 여기 왜 보냐? 진말 없냐? 진말? 없네. 비싼 말만 있네. 영원히 소금 팔면 사는 운명인가 나는? 쟤네 왜 이렇게 소금 빨리 쓰지? 옆에 강갓 바다 같은 거 있으니까 뭐 가자미 절임 같은 거 맨날 만드나? 생선 절임 그런 거 만들어서 그런가? 5명 저거 찝을 수 있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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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많이 부족하다. 아... 안세나 열심히 해야 된다. 안세는 힘내야 돼. 옷까지 찍어야겠는데. 이거 그냥 옷까지 찍자야. 어차피 다른 보충할 애도 없고 너 어차피 버리면 되니까 필요 없으면. 어 일단 타임 주고. 아, 타임 두 개 줘. 어, 좋아. 양손 무기 줘야 될 것 같아. 딜러 하려면 몰라 한 손 줘 그냥. 며칠 안 남았다. 며칠 있으면 저 정도 신갈 조금 내가 잡는다 진짜. 도와줄 생각 전혀 없네. 같은 신 같은 우리 같은 나라 아니었니? 같은 드자라 아니었니? 야 아씨 개새끼. 졸라 쓸모 없네 진짜. 1,500원. 외지는 안 받는다 이거지? 기억해 두겠어. 아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아 못 이겨 이거. 장군은 못 이기지. 아무도 안 도와줘 용병인데. 아 왜 이렇게 많아 여기. 60 빨렸네? 돈은 안 빨렸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초록색 같은 거는 아무리 적으로 잘 안 만나니까 헷갈린다. 아군 같아 막. 초록색이니까. 아 양모 팔아 그래. 짜라라란. 쟤 안 듣냐? 장사하자 먹고 살자. 갔다 오자. 아 좋은 날 다 갔죠 지금. 양배추 사. 도적글 못 털잖아 지금. 애초에 계속 못 털겠다. 나 조합이 야 향신료가 싸다고 여기서? 하나만 사야겠다. 아 소금도 하나 사자. 팔아야 되니 가서 바쿠스 가야겠네. 바쿠스. 야야야야 30. 아야 안 아야 그거 아니다. 가라 가라. 나 지금 세다. 가라. 그렇지. 어디 순찰하는 척하면서 쏙 빠지는 거 봐라. 오, 야 뭐야? 내 건보다 좋네? 아, 길이가 좀 짧구나. 아 그래도 아 잘 포획했다. 에토스 가자. 어 놀돌이 있네. 현상금 사냥꾼. 현상금 사냥꾼? 이 가격이야? 자 그냥 나오지나? 야 좋다. 팔아 그냥. 8,800원? 8,900원? 그렇지. 기병. 기병 20. 오 금방 잡힌다 트리. 드샤라가 짱이네 초반에. 초반은 파이어즈베인 솔직히 좋았고. 아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 1,000원만 주세요. 포도. 아 치즈? 포도? 치즈 싸니까. 비만이 어딨냐 진짜. 슬슬 봐야되는데 각을. 비만아 벨몬팸이요? 뭐 어디야 거긴 또. 아 저기야 언제 먹었냐. 야 열심히 일어났는데? 나 저번에 세계정복할 때 드샤르였거든요. 왕이었나 그때? 드샤르였나? 어딨냐 얘? 아 상단은 돈이나 들을까? 상단이 있으면. 강도들 여기 있네. 말레온. 오 야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뭐 17,000명인 줄 알았네. 뭐 아니지? 아 깜짝 놀랐네. 야 뭐야 절묘하게 겹쳐있어. 300원 할 거 없니? 와인 같은 거 없냐? 아 뭐야 찐따 마을이네. 말 땡큐. 5.5. 야 진짜 빠르다. 저 마을에 뭐 있었는데? 그래 그 놀돌이랑 친해지면은. 아우 싼 줄 알고 설렜네 순간적으로.
한 100원 남나? 저거 팔면은? 안 남겠지? 야 이거 팔고 빨리 사자. 어디 사야 되나? 신갈 사야지. 신갈 용병인데. 야! 한번 떠! 강 끼면 이겨. 강 끼면 이길 것 같아. 진짜 진심으로. 모여봐. 아,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야, 가 일단! 달려! 말에게 헤드샷이요? 달갑지 않은데? 너무 튼튼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크흠. 갈까? 아, 약무였지 나. 야, 약무 왜 이렇게 많냐? 아 여기서 그냥 팔고 하나 팔고. 아 저기 장사 좀 합시다. 나 여기 있었어? 아 처음에 한 게 여기구나. 뒤로 가자. 뒷동네로 가자. 아 진짜. 그렇지. 토바했잖아. 날타르. 길마. 공방. 벨벳. 500? 어 그렇지. 이걸 2500 한 달에. 수익금 들어오는 거는. 와 이단 신문관 왜 저렇게 컸어? 나 안 때리니까 불만 없는데 강해졌다 야. 빨리 돈 좀 땡기자 한번. 약무 팔고 와서 무역하지 말고 병사 땡겨서 한번 싸우자. 슬슬 이제 나도 힘을 방출할 때가 돼서. 찐따가 힘을 숨김. 이제 방출할 때 됐거든요. 찐따 파워 갑니다. 싹 다 나와봐. 법자 이리와. 법자 이리와. 아 저 쟤는 아니야. 어 쟤 좀 심한데? 언제 그렇게 또 불었니? 어디서 뭐 보충해주냐? 배럭 있냐? 어디 배럭 숨겨놨냐? 80명 아니었어? 얼마 전까지? 쟨율 좀 봐. 선민? 징조탐구 연구자들? 아 들어와. 가라 가라 사막 기병단 가라. 기병대 기병이다. 질 리가 없다. 물량으로 압도한다. 아자. 그렇지. 아돈자가 잡고 있어? 아돈자가 잡혔다고? 깜짝 놀랐잖아. 맨눈을 바깥 하나 했네. 탐구자한테 썰리고 있는데. 탐구자 쎄서 잡을 수 있긴 하냐? 지금 들어가냐? 너가 탐구자냐? 응? 아니군요. 어 잡네? 아 그렇지. 세서 좀 걸리지 않을까? 야 역시 도끼맨이야. 도끼 거리네. 회색 초음마. 야 드샤로 화살 이거 왔다다. 드샤로 활도 있네. 아 구분할이야? 아, 일단 넣어둬. 잘 나왔네? 필요 없죠 다른 건? 뭐 더 세지긴 하냐? 아 더 세지네. 세지는 폭이 좀 낮네. 장비가 변하나 보다. 빨리 팔고 오자. 빨리 가자. 와 더 싸졌어. 아야 필요 없어 구분할.
아, 근데 이래도 부족해? 가져와, 그럼. 다, 제국, 제국, 제국! 에토스! 나 너무 게임만 빡빡게임하고 지금 노가리 하나도 안 가고 있네. 아, 너무 자꾸 얻어 걸리니까 애들 물어 뜯으니까 빡겜하게 된다. 계속 신갈족이 나 물어 뜯으니까 말이야. 사실 할 말이 없어. 시청자 수가 바꿔져서. 아, 재미가 없네요. 방송하는 재미가 안 난다, 이제. 드셔로와 파이어즈 베인 평화 맺었어? 이제 와서? 공방 다 사니까? 맺으라 그래. 야, 소금 싸다? 좀안 사야겠는데? 안 사니까 더 싸진 거 같은데? 170까지만 사자. 조절을 잘 해야 돼. 야, 됐다 싸네. 두배 남네, 거의. 19만에 팔다가 남은 거 제국에 팔고 오면 되겠네. 야, 좋다. 금방 모인다. 벌써 이 정도야? 금방 오는데? 차오르는데 막? 3시간째인데 내가 안 자면서 하고 있다니. 야, 이거 오늘 될 날인데? 캬, 미쳤네. 올리브 3개 사. 4개, 5개, 6개까지 사. 670. 가자. 왜 거기를 한번 부딪히고 가냐? 보는 사람 민망하게. 아, 참고. 양모가 지금 300원이라고? 아, 기병이 돈 되게 많이 먹네. 기병 소진 좀 해야겠는데? 30명이니까 900원 먹네. 야, 이거. 야, 이거야. 이거지. 진작에 조련을 했어야 했구만. 안 팔리니까 싸게 파는구만. 에토스도 계속 팔아서 그런지 약간 이제 가격이 안 맞는데? 살레온과 드샤르? 살레온 약간 좀 고가운데? 야, 양모 싸다. 미쳤다. 야, 얼마야 벌써? 와, 미쳤는데? 돈 막 들어오는데. 야, 근데 살려면 저기를 때린다고? 멸망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졸라 다 되는데, 살려온? 빨리 가자. 얼마 있어? 6,000원? 금방이다. 얼마 안 남았다. 공방을 다 사는 게 역시 메인이지. 4개 샀다. 제국 가서 한번 각을 재자. 전투할 각을. 이건 좀 오바죠. 아, 이러면 또 전투할 각못 재잖아. 아, 드로우해. 드로우. 47. 어우, 야, 든든해 아주. 코업에서 못 물잖아? 전투 좀 해볼까? 야, 오토니 여기 있다. 야, 가자. 뭐 해봐. 바쿠스. 아, 드샤르네? 드샤르네? 야, 우리 공격이야? 공성한다고 해서 뭐딱줄것 같진 않은데? 느낌이? 나 지금 기병조합이기도 하고. 물거 없나? 아, 야, 횡단이다. 당연히 갱신해야지. 통행료 100원? 그래, 100원이면 뭐 어디야. 명예 잃었네요. 명예 뭐 썩어 나는 건데, 나중 가면. 야, 물대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메. 화난 농부들. 빨리 가자. 신갈족은 도저히 못 이기겠고, 너무 장비 세서
신갈족이 사교도 못지 않네. 소금 돈 있을 때 빨리 소진해야지. 너 많이 샀나? 양모 있니? 향신료 좀 볼까 오랜만에? 야 양모 잘 산다 갑자기. 아 다 사라 그래. 아 전투로 슬슬 올리고 싶은데 너무 각이 안 나온다. 영주도 너무 강하다. 잘 재면은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도적 개꿀이죠. 5레벨짜리 나왔네 도적. 가라 20일 가라. 기병단이다. 야, 위험하다 쟤는. 망했다 야. 오지마! 그렇지. 야, 잘 잡는다 아주. 뺏길 게 없는데? 특기사도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이 정도면? 어딨니 흑기사? 어디 보고 쏘는 거야? 저기 있어? 어 저기 있나 보네. 눕혔어? 그렇지. 하나 둘 한 둘? 야 뭐 누군데? 아 저 아닌데? 우리 건데? 아 저거 야 궁기병이네? 조합? 아 그렇지 그렇지. 가차 없다? 가차 없어. 그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들어와라. 명예다 명예. 더 필요하다. 80까지 필요하다. 신갈족도 찢을 만큼 필요하다. 돈으로 병사를 보충한다. 2,000원? 야, 들어오는 것 좀 보소. 아, 나 그 염료 사가자. 바로 올리겠다 야. 바쿠스에 올리면 되겠네 딱. 아 뭐니 음식이 없네. 양모랑 소금 안 팔았었나? 가자 그럼. 양모까지만 팔고 소금이랑 향료랑 양 아 다 팔아 다 팔고 제국 가서 다 처분해야지. 양모 무조건 여기서 다 팔고. 그렇지. 양모 다 팔고 야 음식 없다. 음식 주세요. 감사. 다섯 개 팔면 되네. 에토스 해도 상관없겠지? 뭐 어떻게 되겠어? 야 사가는 클라스 좀 보소. 제국이야? 길반님 그렇죠. 500원 아 좋아. 다 사겠는데 이러다? 칼라프 비면 빨리 침묵해야겠다. 금방 쌓이네 이제. 그냥 4시간 정도의 분량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쌓이네. 밤하니다. 야 밤하나 오랜만이다. 야 처음 보는 거 아니냐? 아픈 걸 찌르다니. 샨두 마을. 알아서 샨두 어딨냐? 샨두 어딨니?
니 마을 아니냐, 샨두 마을? 아, 여기야? 너 여기도 갖고 있어? 어떻게? 저 번데를? 아무도 지원 안한 제로 마을로 가서 다 죽여버린다. 딱 써있어. 매 눈으로 그냥 다 찾아서 없애버린다. 오니? 어디 가세요? 아, 뭐야, 지 주민이야, 진짜? 아, 저,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아니? 안녕하세요. 어디서? 그렇지. 193. 잘 주는데. 아, 마이너스 2라뇨. 빨리 가자. 밤알이 실어간 것 같은데. 빨리 처리해서 나중 공방을 위한 각을 재겠습니다. 밤알이 여기 있니? 밤알이 어디 갔니? 또 고새. 병 있냐? 방랑벽 있냐? 아씨. 드로시 마을에 있어. 아, 내 옆에 지나간 게 혹시 걔냐? 여기군요. 이게 멀리 있네요, 그럼. 아, 저기 모였구나. 나 빼놓고. 밤하나, 밤하니. 아, 더 주세요. 장공병 6명 데려오라고? 나 그냥 징집해 오면 안 돼? 나 뭐 힘들어, 무리야. 뭔 광으로 나한테 오는 거냐? 26명으로?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진다고 얘네한테? 나 21짜리 기병수만 해도 쟤네 물량만큼 있는데? 물량보다 더 많은데? 진짜 저? 물량 이렇게 많은데? 오메 저건 위험하다 솔직히. 야 물량 3배인데 진다고 진짜? 야, 너 대우 너무 세긴 하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둘 내가 다 잡으면 돼. 씨발 다 지능 캔데 이렇게 해야 된다니. 그렇지. 진짜 내가 다 잡게 생겼네. 야! 좀 열심히 싸워봐! 아야야야, 큰일 났다. 얘 35다. 이길 것 같은데? 진짜로? 35는 세긴 하다. 엄청 세네, 진짜. 야, 드샤르 약하다. 레벨만 높지? 별거 없다, 야. 레벨만 더럽게 높지? 쓰레기들이네. 아, 쓰레기들이네. 레벨만 더럽게 높지? 쓰레기들이야. 파이어즈 베인이 훨씬 세다. 파이어즈 베인 좀 올려야겠다. 습격자, 강탈자 뭔 차이지? 아, 궁기병이야? 궁기병이면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뭐 금방 커서 좋긴 한데 그게 다네. 뭐할 말이 없네 딱히. 빨간 애들 잡아와서 포로로 써야 된다고? 미리 쟤네 좀 쟁여놓을 걸 그러면은. 미리 쟁여놨다가 전쟁 나면 포로로 줄 걸. 파이어즈 베이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 돈 없어? 오링이야? 아, 비참할 수가 있나. 돈 수익 좀 넘겨줘봐.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진물 많아. 그렇지. 저게 뭐냐? 수렵꾼 6명? 데려와. 강도 하나. 어, 이거 도와줘야 돼? 가라. 나 빼고 가라. 이제 언제쯤 살 날이 필라나. 공방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드샤로 전부 채우고. 어떻게 되더라. 드샤로 일단 채우고. 어떻게 침묵 올릴 수 있지? 내가 활약한 다음에 이거 하는 건데 활약을 할 기회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활약하는 건 나 아 오늘 안에 안 될 것 같은데. 너 하나 남았다, 야. 너 하나 남았다고. 어디가? 아. 무식한 놈, 이거. 딜 꽂는 거 보소? 어디서? 그렇지, 야, 잡아! 그렇지. 감사한 줄 알아야지, 성직자다. 비싼 거 들어왔네? 몸값 거래인 없어? 꼭 필요할 땐 없더라고. 여기 있구만. 없긴 개뿔. 와, 소금 왜 이렇게 싸니? 세 개만 딱 줘봐. 제국 제국 제국. 야야 다 줘 다 줘. 야 다 갖고 와. 소금 팝니다. 소금 싸게 팔아요. 싸게. 토니? 언제쯤 안 싸울 수 있는 거 있는 거냐 대체? 이겨둬요? 위험하다 얘네. 7레벨. 아우 야 데미지 좀 봐. 그렇지. 또 있냐? 지는 가야지 뭐. 수술 훈련교관 활. 아 활 언제 찍냐 진짜. 너무 막막하다 진짜. 양문에 나
안녕하세요. 야, 많이 남는다. 소금 4~5. 오우, 야, 잘 나오는데. 양모 있니? 어, 아, 2개만 하자. 차분 되나? 향신료 한번 효과 내야 되나? 뼛속 깊이 무역 넣어야 지금. 오로지 무역. 와, 저 언제 모으냐. 한번 이제 정산 될 때 됐는데, 솔직히 지금 병사도 많이 빠졌고 기병이 너무 많다. 이제 슬슬 보병으로 가야겠다. 궁병이랑 섞어서 보병으로 그냥 보병으로 갈까? 아, 얘 참 애매하네. 모직물 하나만 팔아보자. 아직도 일주일이 안 됐어? 야, 너 왜 저렇게 많이 쟁여놓고 저렇게 비싼 거야? 아쉽구만. 어, 아, 양모 있니? 오, 싸네. 쭉! 어, 뭐지? 괜찮은데? 100원 나오면은? 괜찮게 남네? 의외로? 야, 진짜 무역 잘 된다. 파이어즈베인이 개똥이었어. 와, 진짜 무역 잘 된다. 미쳤다, 진짜. 구경 좀 하자, 여기. 뭐, 가져갈 거 없냐? 사교도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네. 짐마 없고 말상인 상품상인. 야, 생선 이렇게 싸? 갖다 팔기엔 너무 싸지 생선은. 그래도 오일 이렇게 이 가격이고 양모에 없다? 오일이라도 넘길까 여기다가 사서? 야노스 야노스 양모 안 팔려서 떨어졌나 가격? 들렸다 가야겠네 한번. 염료 150? 솔직히 안 싸네. 실크 한번 사볼까? 실크를 처음 보는데 지금 이 게임에서. 로독 쪽에 있던 거라 그런지. 양모, 양모 무역 잘 안 하는데 이 모드에선 양모가 잘 나간다. 언제 이렇게 난리 났었냐 여기. 눈치 못 채고 있었는데 나. 마침 정산할 때쯤 돼서 저 털어냈다 야. 괜찮네. 징집병. 아, 이런 식이야? 좀 힘든데 그러면? 양모는? 솔직히 무역품 하나 차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손해는 아니니까. 소금 괜찮네. 가는 길에 한 번 더 사가야지. 실크 봤니? 날타리야? 향신료 300원이라고? 500원 남는 거야 하나에? 미쳤네? 야, 다 가져와. 진짜 다 가져오네? 1700원. 야, 실크 가져가. 대박인데 이거? 야, 뭐야 이거. 향신료만으로 공방 사겠어? 그 정도 아니고. 소금. 아, 이걸 또 싸게 받아먹으려고 그러네. 나 얼마 있어 지금? 400원? 솔직히 이건 소금 사야 된다. 신갈 오랜만에? 아니야, 이거 갖다 신갈 가자. 소금에 향신료. 와, 미쳤네. 양모냐? 와, 양모 또 있어? 팔아. 야, 미쳤네. 와, 이거
헤븐 싱가르. 야, 향신료 잘 받네, 여기. 야, 처분하는 것도 고행이다, 이 정도면. 아니, 위험해서 갈 수 있을까? 에토스가 비싼데, 제일. 마을이 많은 데라 그런지 괜찮네. 지금 접전지라. 무사통과 좋구요. 아야, 먹지 말자. 바빠 죽겠는데, 저거 먹을 때가 아니다, 지금. 여기까지. 3,000원? 캬, 7,000원? 아,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야노스의 안전? 안전. 실크는 살게 못 되고. 소금 하나 처분하고 두 개. 세 개까지 가자. 향신료 두 개 처분하고. 야! 염료 두 개 맞자. 어, 저기 사야겠다. 어디야, 체즈. 비만 건 아직 못 했으니까. 아, 이거 괜히 지면 어떡해. 아직 센데. 안 되겠다. 부대 어때? 안 올라가네? 레벨이 안 돼서 그런가? 염료 팔고, 여기도 염료 계산이 되네. 소금, 소금! 향료? 다 팔자, 그냥. 아, 진말, 그렇지. 진말. 벨벳 590원? 야, 대박. 심지어 무역할 돈도 있네? 약모 사러 가야겠다. 장사하는 게임이야? 혼란을 틈다 장사하는 혼틈. 오, 쓰레기죠? 놀랐죠? 쓰레기인데 싼 것처럼 보여서 놀랐습니다. 식구만 처분하고 소금 드시 하루. 장사가 최고요. 나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 장사? 3시간 반 동안 장사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사입니다. 이게 장사의 매력이에요. 솔직히 장사하니까 이 정도 이 속도로 진행하는 거지. 장사 안 했으면 이 속도로 진행 못하지. 몇 명 나갔냐? 7명? 잘 나갔어. 정산할 때 됐어 지금. 내가 살 만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야, 미쳤네. 미쳤냐고. 이제 슬슬 속도가 낮아져도 기병을 빼자. 기병 좀 화접하다. 양모, 양모 여기서 처분돼? 괜찮네. 향신료는 아직 안 돌아왔고. 쿨. 토바. 토바는 야, 사는 건 좋은데 역시 처분하긴 좀 애매하네. 양모 있니? 하나. 하나만 처분하면 될 것 같다. 아, 저 거의 힘들다. 살레온 건너가는 거 용병이라서 지금. 말이 용병이지 전혀 안 싸우고 있는데 나한테 원한 없잖아 쟤네. 그냥 거슬려서 덤비는 거잖아. 공방아 제발. 공방이 다 지어지기 전에 다음 공방 사게 생겼어 이러다가. 정산하기 딱 좋은데 지금. 아, 얘네 하면 난리 나겠지. 아니야, 그냥 가자. 너무 지금 자주 와서 지금 저게 정이 가긴 하는데 새누병 살 금액은 아쉽고. 아, 그래 팔아. 양모 있니? 아, 양모 더럽게 비싸네. 올리브 사자. 4,500원? 야, 진짜 미쳤는데? 부잔데? 게임을 시작하고 가장 초반이 중요하거든요. 초반 재밌어야지 끝까지 보는 건데 초반 4시간 넘게 4시간 가까이 지금 무역만 하고 있어. 수준. 무역게임이야, 무역게임.
야, 진짜 무역으로 떡상하는데? 미쳤는데? 아니야, 70까지만 받는다. 너무 많이 사주면은 나댄단 말이야. 양모요? 꽤 괜찮네? 웬일로 이렇게 떨어졌냐? 아, 그만. 정산 했다구나. 아, 이제 큰일 났는데? 다음에 붙잡히면 지겠는데? 여기까지만 장사하고 한번 정비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 그냥 다 팔아. 어, 다 팔아. 돈이 일주일 대기하고 사러 갈까, 그냥? 아, 칼리프 비만을 해야 되지, 내가. 여기를 다 정리를 하려면. 그러면은, 그만 사고, 부대 좀 만들어야겠다. 키베라 안 되지, 비싸지. 카심! 800원이구만. 사줄만 하구만, 카심이. 나중에 다 버릴 거기 때문에 이런 쓸모없는 애들은. 그냥 기병이냐? 뭐 없어? 훈련교관 있냐? 없네. 기마공술 있네. 야, 특이하다. 길찾기 있다. 아, 근데 흑잡하고요. 아, 쓸모없네. 아, 옷 벗겨가지고 밖에 던져버릴까? 다 쓸모없네, 쟤. 안세닉보다 비싸. 심지어 두배 비싸. 별 차이 없긴 한데. 드셔로밖에 안 남았다. 야, 오지 마세요. 잡히면 작살난다고. 기병으로 다시 짜야겠는데? 이번 정산만 받고. 아주 위험하다. 정산 언제 오니? 한꺼번에 받자. 1원이지? 5까지만 올리고. 20은 정산 받고 올려야겠다. 21까지 올리는 건. 어차피 21까지 올라가면 경험치 안 올라갈 거 아니야? 아, 향신료 한번 보자. 야. 사실 말걸 그랬나, 그냥? 또 떨어지게? 아니지. 사야지. 이 듣보잡들은 뭐죠? 나랑 있으면 익숙해져야 돼. 아, 잠깐만, 잠깐만. 왜 나만 죽으러 쫓아오냐? 소금, 소금, 소금. 아, 뭐야, 이제 손뗀 거야, 소금 장사에서? 양모도? 그럼 곤란한데. 장사 언제 오냐? 아이, 수금 언제 하냐? 아, 빨리 수금 하자. 수금해, 빨리. 수금 할 거야, 나.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파이어즈베인과 레이븐스톤이 평화조약. 야, 신비족, 신비산 잡은 놈이 있어? 800명 있는 건데, 얘네. 센 놈들인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아마 팬도르 하면은 막 저런 거 쫓아다니면서 쿠알 먹고 그럴 텐데, 저는 장사만 합니다. 기반이 있어야지. 나는 일단 기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쫓아다니다가 2시간 동안 쫓아다니다가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미 3시간, 4시간밖에 안 됐는데 공방이 지금 몇 개야. 나라 거의 2개분의 공방이 갖고 있죠. 개꿀이죠. 정산 아직도 안 됐냐? 정산 좀 빨리 해줘. 15니까 수술을 찍어. 나랑 비슷한데 이 정도면? 쇠네. 어때? 몇이야?
상술 7이고 수술 6이야? 야, 상술 7이야? 와, 대박. 빨리 정산해줘, 됐으니까. 얼마 들어올까? 기대된다, 야. 아, 소금 가격 좀 떨어뜨리세요. 왜 이렇게 올려놨어, 또. 양배추나 사자. 소시지 싸네. 싼 것만 사먹습니다. 알뜰살뜰하게. 나 이제 무역 같은 거 하고 싶다. 나 근데 배멀미, 막 차멀미 다 있어가지고 멀미 나가지고 못할 것 같긴 한데. 재밌을 것 같은데, 무역하는 거? 특별 상하차 하라. 갱신해야지. 그렇지! 3200원? 아이, 더 떨어뜨려. 나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30명 됐니? 그렇지. 기병 해야겠지? 아, 징집형 하자 그냥. 어차피 지금 써먹을 만한 병사도 아니고 레벨 올라갈 거 아니야? 기병들 보내서 싸우게 하면은. 야, 쟤 뭔데 저렇게 올라갔냐? 755명? 향신료 사실? 사실 얼마야? 와... 대박. 몇이냐? 아직까지 경험치 7000도 못 먹었어 나? 캐스트 몇 개만 깨면 7000 금방인데. 하지만 레벨보다 중요한 건 돈이죠. 레벨은 어차피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부대 운영 능력 있다고? 가자. 나 아직 부대 기술 떨어지거든요? 전투 계통이네. 숙련도 180이면 높지. 약한 싸는 줄 중에서는. 아, 전략가 있어? 좋네. 추적술도 있네. 전략가만 놓고 보면 좋네. 나쁘지 않네. 증집병. 나보고 올라가. 쓰레기들만 다 모아놨죠? 저렴한 애들로? 아, 왜 올랐어? 안 사, 그럼. 어디서 간을 봐, 안 사. 지금 전쟁 어떻게 됐어? 아직 살레온 저래? 아, 그럼 할 데 없는데, 나? 레인 가야 되나? 자존심 상하네. 몇 명이니? 야, 드 너무 센 거 아니냐? 와, 미쳤네. 그렇게 빨라, 심지어. 알았어, 화내지 마. 나도 하나니까. 6명. 라바 5레벨? 아, 라바란다. 리바. 왜 자꾸 벌레같이 보이지? 벌레 같은 녀석이라 그런가? 일단은 전략가 찍어야지. 전략가 5까지 찍어야지. 교관 세뇌 쓸래? 아, 단계님 있구나 너는. 활 줘야지 그러면. 괜찮은데 의외로. 그럼 공수로 써도 무난하지. 아, 나 무역해야 되는데. 다음 정산 때 3천 안 넘을 것 같은데. 넘을라나? 4야? 넘겠네 그러면은. 아, 뭔 일이냐. 아, 저거 뺏기면 나 안 들어온다고 저기. 아, 비만 어디서 비만. 쟤 왜 저렇게 세냐? 제국도 다 먹어놓고서? 아, 제국 언제 이거 먹었냐? 언제 이렇게 먹었어 얘? 제법인데? 먹을만 하네. 야, 같이 외적들을 처단하자. 야, 다 모여. 그렇지, 모여. 외적들을 처단한다. 뭐 쫓아가는 거니 너희들? 무슨 경우냐 이거는? 이동하는 거야? 뭐야? 야, 뒤돌아서 싸워! 뭐 하는 거야? 뒤돌면 내가 바로 물었을 텐데.
아 너무 세다. 상대도 안 된다 나는 진짜. 탈영병 탈영병 탈영병. 이단 신문관이 왜 나한테 그래? 왜 그래? 우리 친구였잖아. 너라도 먹자, 야!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 그렇지. 싹 모여. 그 자리에 힘을 보여준다. 싹 모여. 사진 없다. 사진 없다. 있다 있다. 막아. 막았고 사진 막았고. 야, 맛있겠는데, 경험치, 이거. 잡아, 뭐 하는 거야? 찔러봐라, 찔러. 야, 창좀 봐. 형. 그렇지, 찔러. 나좀 보여.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싸워야지. 저 더러운 기병, 저거. 가라. 기병 쫓아라. 아, 저 새끼, 저거. 저걸. 말! 말 노려, 말 노려, 말 노려, 말! 그렇지. 돌격 좀 하자, 얘들아. 말좀 내려봐, 내가 타게. 저기다. 초엄마? 가자! 부역을 하려면 발이 빨라야 되는 법. 내 승마술로 제압한다. 촉! 아, 우리 거냐? 아, 그랬구나. 어찌 색깔이 좀 묘하더라고. 정이 가더라고. 어, 잘했어. 아, 이게 뭐니? 라바야, 옷 입자 좀. 화살 내거 써라 그냥. 다 팔아야겠다 저거. 나는 활을 쓸 만한 지금 템포가 안 나온다. 활 먼저 들어. 사막전서 나왔네. 얼마나 쓸까? 어, 꽤 세네? 장빈 구려도. 장기누님 3회 170 숙련도로 활 쏘면은 엄청 세지. 170 아니었나? 80이었나? 둥술만? 근데 올리기 힘들다. 아직 그만 물어. 우리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 왜 그래 갑자기? 왜 호전적이야 갑자기 막. 날 보니까 분노가 샘솟나 본데. 와 이거 진짜 먹히는 거 아니냐? 안 막을 거야, 저거? 저걸 안 막는다고? 얘네 왜 이래, 갑자기 이단 신문관들? 왜? 쟤네 왜 경계해? 어, 레벨 더럽게 높아. 아, 나 얘네랑 말해서 화해하고 싶은데. 안 되네, 그런 거. 가자, 그냥. 애매하다, 애매해. 야, 놀돌이야? 여기까지 왔어? 너도 일로 와봐. 야! 나막 먹고 싶지? 아, 뭔 소리야. 아, 나 공격하고 싶지. 막 이리 와봐. 일로 와봐. 이제 슬슬 한번 물려도 손해가 없는 단계다.
돌돌을 하면 막아주지 않을까 저 괴물들을. 좀 빠른데? 나보다 빠른 거 아니냐 그 정도면? 물리면 죽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쩐 일로 스샤로까지 오셨어요? 돌돌을? 나보다 빠른 거 아니지? 같은 속도인데? 거의? 걔 쫓지 말고 나 쫓아요. 야 너 내가 너랑 가까워요. 나 쫓아요 멍청아. 야! 근데 배는 게 없나 제가? 어우 뭐야? 잡기라도 하던가. 어 일로 와봐. 도리야! 어디 가냐? 뭐랑 싸우냐 쟤? 어? 저 어떻게 노렸냐 쟤는? 야야야야야야 이거 개 개꿀 빤다 이거. 야 싸워봐. 여기다 싸워봐라. 둘이 싸워봐라. 야, 망했는데 이거. 동선이 야, 빨리 죽어 제국. 싸워봐 싸워봐. 그렇지. 이거 놀도록 가세하면 된다. 기사님 흥미로워한다고? 이게 다야? 야 나 진짜 잡아야 돼. 와 가슴이 뛴다. 아 몇 명 없네 근데. 와 이정도 클라스야? 근데 그분을 내가 못 잡아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중립 영웅. 야, 이 정도면 엔간한 건 다 밀겠는데? 필드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은? 1레벨도 사라져. 지금 형님들 들어가고 계시는데 어디서 1레벨들이 깨고 있어? 아 그래? 서로 좋아해? 난 되게 잡히겠는데 이거? 와 염료 싸다. 말 진말. 하, 진말 비싸네. 뿌리칠 수 있을까? 제가 아니라 내가 적을. 싱글 포기했나 본데? 하긴 먹긴 좀 애매하지 저 한가운데인데. 아무리 그래도 쭉 내리자 이거. 너 내려가. 내가 아끼는 애들 내려주고. 얼마냐 요 집이. 야 사고 1300원이야? 야 그래 아직 흑자네. 야 이거 용병보수 2600원 들어온다고? 나랑 싸우고 싶지 않냐 막. 야 어? 신문관, 야! 우리 화해하는 건 미뤄두자. 한번 뜨자, 야. 당한 게 있는데. 야, 다 모여! 저 조합이야? 저런 조합이야? 후병 위주네, 우리? 화해하는 건 접어두고 한번 붙자고.
그렇지. 딱 봐도 아니야, 붙으면 이겨. 야, 장비 좀 보소. 어, 야, 나 한 방이네. 안 되지. 이것이 짬뽕 조합이다. 물량 앞에 장사 없거든. 그렇지, 가라 가라. 제국의 살레오네와 괴물들이야. 다 잡았냐? 저놈 저거. 야, 빨리 몰아쳐. 한 마리한테 끌릴 순 없다. 그렇지. 야, 그걸 못 찌르냐, 누워있는 애를. 그렇지. 휴가야, 정찰병. 괜찮은데? 어우, 야. 36. 이거 다수인도 하나 가져가자. 전투투사. 너 서로 왜 이렇게 좋아하니? 너희 다 버릴 건데. 당황스럽게. 아돈자가 그나마 바깥 하겠지? 받아가. 25요? 내가 껴야지. 야, 또 올라가 있어, 위로? 안 돼. 내려가. 어, 괜찮, 굉장히 세졌는데, 갑자기? 꽤 바깥 할 것 같이 나왔는데, 지금? 공방 사야 돼, 공방! 나 아직 못 잡아왔는데, 살려온 걔네들. 저기 거 사야겠다, 그냥. 언제 저렇게 많이 만들었냐?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제로 다 싫어졌나봐? 나쁜 녀석들. 길마! 590원? 그렇지. 진작이 됐어야지. 야, 상품 좀 사야겠다. 아이, 상품 살 금액이 아닌데, 지금. 다음 정산 들어오겠지, 뭐. 전투해도 되고. 신갈족이랑 한번 붙어볼까? 근데 이단 신문 때문에 신갈족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너무 세서 쟤네가. 지들끼리 물고 뜯을 것 같은데. 살레온 중에 좀 약한 애들 없나? 한탕 해야 되는데. 야, 패배했다고 놀도르가? 말도 안 돼. 실화야? 걔네가 패배를 했어? 아니, 그런 애를 싸우지 말고 좀 센 놈 잡아봐. 깜짝이야, 씨. 53? 야, 나보다 세? 53인데? 레이브스턴이야? 질 것 같기도 하다. 어. 한 붙어봐. 한 따까리 해? 뭐 해봐. 잘 자야 돼. 잘 자야 돼. 어디가야? 어디가? 야, 가. 그냥 가. 가. 그냥 가자. 가자야, 가자. 가자. 그냥 가자. 턴해. 자, 잡기 전에 한번 속가네. 나 한번 만났더니 눈이 확 트이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말 누우면 나 죽는데?
야 잠깐 나 내 길을 막지 마. 잡을 수 있어? 어, 잘 속아진 것 같기도 하고. 비율 이기고 있는데? 아 공병을 잘 끌고 왔다. 야 근데 나 망했다. 어떡하지? 어우 되니? 하이랜더 같은 것도 있네. 큰일났네. 어, 근데 어느정도 교환비 가져온다. 또 신기한게 어느정도 가져온다 또. 붙으면 이기지 않을까? 아 나는 보병 조합인데 쟤네는 공병이고. 아닌가? 티어 차이가 나나? 오오오? 잘 붙었는데? 카이팅 하는 거냐 설마? 카이팅이 되는 게임이 아니야 이 게임은. 잠깐만 잘 좀 싸워봐. 어 여기 너무 애매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도? 야야 그렇게. 아니 지금 누구냐 쟤. 야 잘 때린다 야. 그렇지. 이겼네 이겼어. 저 하나한테 전멸당하지 않을 거 아니야. 어? 잘 모르겠다. 딜 들어가는 녀석 있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장창종 있네. 그럼 들어가네. 그렇지. 카심은 화가 났습니다. 13명성 22사기인데 화가 났어? 내꺼 해? 와우 8이라고? 야 잘 나왔다. 솔직히 잘 나왔다 이거. 차징용도 있네? 복합공. 야 너무 잘 나왔는데? 잠깐만 파란색 이 정도만 가져가자. 다 들어와 세손님들. 나머진 들어오지마. 우선은 팔아. 이 모드에서는 말 걸면 팔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그쵸? 13,000원 됐나요? 5,000원 됐네요. 대체 13,000원 어디서 나온 수치냐? 업그레이드서 그런가? 수렵군. 나 지능 수술 1포인트. 아 훈련 교관 해야지 이제. 훈련할 나이지 뭐. 아직 많이 남았네. 와 세다. 결국 나라 영주 하나를 먹었네 결국엔.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어우 야 쟤는 왜 저렇게 살벌하게 오냐? 날 포기하고 저걸 먹는다고? 부대 좀 정비해놔야겠다 부대. 아돈자야 너가 그나마 몸이 되냐? 그렇네. 이건 안되지? 아 이건 안되네. 마리에서 못써 거기다? 방패 되니? 차징은 아직 하지마. 애매할 바에 안하는게 낫지. 카심이 어때? 아 카심 이거 좋은거였네? 의외네. 방패 되냐? 안되고요. 나 뭐 어차피 맞으면 넌 죽으니까 사실 필요는 없는데.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지. 생선 누가 생선 갖다 팔았어. 1300원 정산만 받아도 공방 다 사겠는데? 이제 슬슬. 아니 공방 조금만 더 사야지 그래도.
야, 이제 150원이야? 잘안 떨어진다, 가격. 보고 오자. 말. 진말. 야, 빠르다. 이 규모로 이 스피드면 빠르네. 괜찮네, 역시. 진말이야. 아침? 빨라진 거 맞냐? 안 빨라진 거 같은데? 진말 그만 사야겠다. 너무 많이 샀나? 상품에서 소시지? 나도 배고프다. 하다 보니까. 적당히 하고 밥 먹어야겠어. 아이씨, 그렇지. 이제 세졌는데? 속도도 빠르고, 데미지 세고. 오쭈. 산적 주제 말이야. 양모 아직 아니다. 세일 한척 하다니 이제 비열하게. 야 뭐야, 국물 왜 이렇게 없어? 포도 하나 사자. 맛있겠다. 나 저렇게 먹고 싶다. 슬슬 이제 쿠알리스 작업해도 되겠는데,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지금 야노스 샀나 내가? 체즈 샀나요? 어디 샀죠 나? 야노스 안산것 같은데? 체즈 샀나? 아이, 보자. 체즈 샀네. 야노스 안 샀고. 야노스 사면 되겠다. 야노스까지 사면은 제국은 다 샀네. 지금 땅이 너무 개판이야. 야노스랑 아시코, 이시코만만 사면 되네. 이시코만 퀘스트 좀 봐야겠다. 아니, 저기 장궁병이 없는데 장궁병을 어떻게 잡아? 아, 장창병밖에 없는데 너무 어거지야, 캐스트가. 야, 신갈족 나대는 거 봐라. 도망가! 모직물 197원이요? 애매한 거 파네. 3,000원? 어우, 야. 바로 들어가겠다, 야. 뭔데? 아, 결과 보고?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모직물 비싸다. 모직물 좀 사야겠다. 이제 드디어 이시코만에서 수출이 되는 거야? 수입만 하는 나라더만. 원래 됐는데 내가 안한 건가? 아, 뭐야. 야, 100원 올리는 게 어딨냐, 세상에. 너무 양심 없다, 야. 날타르 가서 양양신주 한 번만 하면은 공방 살것 같은데? 야노스에다가? 답 없죠? 혐의죠? 빰빠밤빰빰 빰빠밤빰빰빰빰. 아, 저 이단 신문이야 설마? 저거 다? 나 이단 신문이랑 화해 좀 해줘. 아, 170원이야? 아, 나 그냥. 그냥 나 그거 해야겠다. 드샤로 소굴에 털어야겠다. 안 되겠다.
가라. 난 쉬겠다. 너희가 가라. 쓰레기들만 나왔어. 아, 날 쉬어야 돼. 진짜 쉬어야 돼. 힘들어서 더 못해. 아, 너무 오래 했어. 나 어제 새벽에 유튜브 음원 저작권 걸렸더라고요. 보더랜드. 어, 걔는 맨날 걸려. 걔는 저작권 음원 삭제하면 사라지거든요. 근데 가끔 걸려서 짜증나 죽겠어. 주말인데 뭐 변했을라나? 변한 거 없고요. 극혐이고요. 저작권 걸린 음원들 다 띄워내야지. 아, 지친다. 이 게임 힘들어. 롱런이야. 저작권 음원이 어디가 걸린 거야? 너 나오지도 않아. 그냥 걸렸대. 일 안 한다 이거지? 어디가 걸렸던 제거만 되면 상관없으니까. 두 개네. 아, 노래가 나오네. DLC에서 추가된 노래가 저작권 걸린 거야? 접니다. 아직도 못 잡았니 얘들아? 아직 남아있지 우리 편? 아, 깜짝 놀랐네. 뭐 없는 줄 알았네. 얘들아, 좀 다 나왔니? 자꾸 네 명이라고? 아, 많이 잡았... 네. 아, 야, 잠깐만. 야, 왜 이렇게 빠르니? 샵을 떠서? 오, 야, 제법인데? 이리 와봐. 저 던지는 거 봐라. 이게 바로 책략이여. 병법이라 이 말이야. 아, 너 내가 못 읽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아, 야, 안 된다 이거. 야, 너 왜 이렇게 빠르냐? 35야. 숙련도 차원이 달라. 그만하고 좀 풀어주면 안 되냐? 아, 진짜 너무한다, 야. 아, 씨, 꺼져. 뚝심 있어. 확 좀 내리세요. 장사 좀 합시다, 저도. 아, 못 돼 먹었네요. 내렸니? 울렸어. 이제 무서워서 저거 가겠냐? 닿으면 사라질 텐데 나. 그렇지. 야노즈부터 사야겠다. 아, 나 진짜 애매하네. 쟤네 저 조합을 깰 만한 병종이 별로 없어. 궁병을 써야 되는데 궁병도 없고. 아, 이거 이제 잠깐만. 저기서 무역하고 와야겠는데. 이 꿀존을 벗어나야겠는데. 사실 꿀존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좀 애매하다 지금은. 갈 수 있냐? 아, 나올 것 같아 왠지. 뭔가 돌아가. 그렇지. 에토스. 어, 양모 나쁘지 않지. 아, 이 그냥 가면 되겠네. 야노즈. 길마야. 공방 가능? 280원이라고? 왜?
아, 너 가죽하는데 여기? 아, 극혐이야 진짜. 야, 이거 안 남잖아. 남는 척 하지 마. 벨벳. 아, 진짜. 이름 여기 장사 못하지. 아, 너무 힘든데 여기 장사하는 거? 중간에 하나 껴있어서? 힘든데 진짜. 집에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가지 마. 카심이 뭐 하는 놈이니? 쓸모가 없니? 카심이 딜러 그냥. 단기님 있네. 딜러 그냥 뭐 하겠냐 그냥 딜러라. 카심이 없으나 있으나 똑같은데? 양모 두 개. 너무 거래할 게 없다. 양모 세일 제일 쌀 때가 언제야? 싸워봐 한번. 야, 못 이기겠다 저거. 아, 생각보다 세네. 시계 나왔네. 지금 왜 이렇게 무섭게 다녀 얘네. 양모 남았고. 아, 먹을 데 없어. 발론 브레이. 길마야. 그렇지. 저기 24,000원에다가 저희 공방에서 34,000원 모아서 친목줄 다 해서 사면 된다.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됐는데? 아래 동네는? 방금 죽을 뻔했죠? 잔나르 칸? 9대? 4,000원? 와, 미쳤다, 이거. 이거, 이틀 만에, 천하제패 최강자 되겠는데? 진짜 리얼? 너무 진행 깔끔한데? 왜 이렇게 잘 되지, 게임이? 드셔라 살레온 평화, 개꿀. 싼줄 알고 다 설렜어서, 진짜 순간적으로. 흐르질 뻔했어. 가자, 판매하자. 다음 주에 바로 공방 하나? 가죽이어도 한 방이 되겠는데. 아, 뭐니. 이기지 않냐? 저못 이겨? 공병 없네, 아예 없네. 야, 다 모여. 뭉쳐. 뭉쳐서 간다. 그렇지, 다 모여. 근데 원거리 없냐? 병신. 왜 오냐? 뭐야? 야, 망치맨들이네. 상남자들이네. 디토 아니야, 디토. 나 이기지. 안 지지. 그렇게 얇은데, 어떻게 이길라 그래. 그렇지. 깜짝이야. 찌꺼기들 있다, 야. 잡아라. 약하네, 의외로? 엄청 셀줄 알았지. 신갈족처럼. 레벨 생각하면 신갈족만 했으면은 절대 못 이겼지. 허수아비들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딱 써. 어디서 세뇌를 꺼내, 지금 이 상황에서. 죽어!
계속 도망가주니까 계속 쫓아오는데. 쫓아? 가만 안 두지. 힘을 숨긴 찐따라고. 숨길 때 가만히 지나갔어야지. 소금 비싸? 향신료 비싸? 이거는 저기 가서 팔면 더 비싸겠다. 거의 다 왔는데? 아, 시장 진짜. 한명 어딨냐? 어딨냐? 아, 저기 있구나. 내 장착이 더 빠르다. 아, 이게 안 죽어? 아, 이게 안 죽는다고? 죽어. 이제 잡아야 되는데 저 녀석한테 할애할 시간 없어. 어딨냐? 거기 있냐? 돌 때리네? 거기서 어떻게 슬라임이야? 왜 그렇게 붙어 있어? 야, 돈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다음. 잠깐만, 여기 양모만 처리해서 가도 되잖아. 세기까지. 지금 뭐, 나 건든 녀석도 없고. 살려온 데 바꿨어, 마음대로 해라. 나랑 관계없지? 양모 팔고, 향신료 팔고. 아, 린넨. 하늘의 별 따기야, 린넨은. 여기서 무역 한 바퀴만 돌고, 한 바퀴가 아니라 반 바퀴만 돌고 올라가면 되겠다. 그럼 장사 되겠는데? 사자 그냥. 그냥 사서 장사하자 그냥. 어차피 끝까지 내려갈 거 아니야? 이번 정산으로 끝낸다. 올라가. 발롬 브레이. 근데 정산을 계산에 넣어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 봐봐. 아, 야. 잠깐만. 공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뒤지게 생겼다, 야. 처분 어떠하지? 살레온 가서 해야 되나? 도망가자. 투더블러. 야, 이 세상 말레온 가서 해야겠네. 소금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야, 이거 정산하고. 정산한다고 될까? 3개인데 지금? 3개 용병 수익까지 하면은. 애초에 내가 낄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저 정도면은. 여기서 모직물 파는 거구나. 이리야? 오일 360. 저건 솔직히 빼기 어렵지. 이거 할거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살아야겠는데, 그냥 여기서? 정산하고 공방 하나만 세우고 가고 싶은데, 굳이 간다면은? 공방 세우기도 너무 애매하다. 나 그냥 계약 끊어야겠다? 아니, 공방 몇 개야? 2개. 2개 2,000원이잖아. 용병 수익이 얼만데? 아니, 그 용병 수익을 떠나서 내가 무역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1500원이야. 그럼 끊어야지. 자, 여기서 그럼 대기하다가 용병계가 얼마 남았지? 끌 수 있는 날짜긴 한가? 공국 용병 노트에 안 띄워주지? 아, 그 대기해 그냥. 일단 대기해. 대기한 다음 생각하자. 일단 10,000원 니디아에다가 내 씨를 뿌리고 공방을 뿌리고 됐다. 야, 거의 다 공방 지었는데 이 정도면? 어디 라바 6레벨? 라바 같은 거 안 올려도 되는데 이득 볼 게 전혀 없는데 전략 포인트 두 개 뭐 주지 하나 주지 전략 하나 주고 훈련 줘야지 수렵군 전사 종작 올라가 많이 올라가 내가 낄 전투가 아닌데? 이거는 내가 공방 작업을 더 하고 솔직히 내 생각에는 이거 2시간이면 공방 다 채우거든요? 2시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비가 엄청나니까 유지비 감당이 가능하니까 상위 병종으로 다 채워서 꽉꽉 채우면은 이거 이제 이거 나라 병사 다 쓸어먹을 수 있고 별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쿠알리스 보석으로 기사단을 까야 되니까 그런 거 계산해야지 내가 땅을 얻어야 되네 이제 슬슬 이번엔 반란으로 먹겠습니다 세계정복 저번에 왕위 계승자로 먹었죠? 그리고 그냥 시비 걸어서 먼 적도 한번 있고 반란의 턴이 왔네요 뭐야 이단신문관제 아 여기 얼굴 왜 이렇게 생겼어 아 저거 어떻게 안되나 쟤네 적대 세력이 없지 아 왜 이런데 알짱거리냐 쟤는 아 짜증나네 쿠알리스 먹을만한 녀석 없나? 보석 아이템도 필요하고 아까 이제 공포의 군단 내가 제거했고 내가 아니라 놀도르 시켜 제거했고 놀도르도 지들 제거됐다고 그랬죠? 자투 쪽이 있을라나? 놀도르가 남아있다면 여기 있네 이실 이실이랑 자투랑 맞붙게 해서 자투가 없네 근데 있네 줄카가 있네 신비산 있어? 신비산 없네 자투한테 가자 일단 아 여기서 녹화 한번 끊겠습니다 잠깐만요